습관은 원래 오늘의 식습관은 과거 이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식습관입니다. 45개월 동안 제가 잘못한 탓이죠. 아, 탓이란 게 아니고 그거는 탓이라기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네. 가족이니까. 그런데 네. 이제 가족이 가족이라는 어떤 틀로서 얘기를 식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흔히 저희들은 붕어빵 이야기하는데 네. 이거는 가족으로서 식사 습관을 그대로 붕어빵에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쉬운 거지. 붕어빵을 내가 손으로 만들라 그래 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예, 찍으면 되는데 그쵸? 틀이 없으면 우리가 눈 만들고 그렇죠, 아가미 힘들잖아요. 만들고. 예. 아. 그래서 식사 습관을 제대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애가 같이 동참하게 하면 저절로 익히게 돼요. 네. 우리 말을 배울 때 그냥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애들은 모든 것을 저절로 배웁니다. 보여주면 다 따라서 배우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부부 가족 간에 앉아가 맛있는 식습관을 즐겁게 혼자 먹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스스로 즐겁게 먹게 됩니다. 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사실. 선생님, 근데 저는 정서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하는 아, 저도 게 이해합니다. 예, 예. 일을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싶죠, 온 가족이. 예.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부모 생각에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해야 돼요. 애가 안 먹는 애들도 간혹 가다가 유치원 가면 잘 먹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많죠, 선생님. 그건 유치원은 당연히 그렇게 먹는 네. 게 그냥 애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집에서는 안 먹는데 유치원 가서 그렇죠. 잘 먹고. 그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집에서도 당연히 스스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 아니면 할머니가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 틈을 노립니다. 아. 그 때문에 일단 일관성 있게 뭐 약간은 손해보더라도 앞에서 의견 대립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의견을 다 집안 식구가 가족 회의해가지고 애 보지 않는 데서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애기 앞에서는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우리 아이 식습관을 잘 바로잡는 원칙 기준 하나를 딱 세워주세요. 선생님. 이건 무슨 일 있어도 이런 예, 거.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먹일 것인가는 그거는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기본. 어디에서 먹을 네. 것인가 어떤 음식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줄 때 어떤 네.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줄 것인가 아, 세 가지군요 예, 네. 세 가지는 반드시 부모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 그러면 아이가 결정해야 될 그런 목도 있는 건가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결정을 어떤 걸 결정하기 좋겠습니까 양 얼마나 그렇죠 아, 중요한 거 양 너무 훌륭하세요 바로 적용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는 바로 아이가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먹는 것을 애가 스스로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먹고 있어야 애가 선택을 하는데 예. 요즘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한테 먹여주지 않습니까? 먹여주면 이미 벌써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부모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원칙을 하면서 스스로 먹는 습관을 동시에 같이 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